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 박사 박혜성. 성우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번 거는 재혼을 준비하는 여자를 위한 충고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정해서 가져와 봤어요. 저는 63세인데요. 남자를 소개받아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재혼을 빨리 결정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쁜이 수술을 받았고요. 폐경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위축성 질염이 있다는 얘기를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재혼을 생각하니 먼저 질 관리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선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재혼하기 전에 찾아오시는 여성도 많고, 재혼한 후에 찾아오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재혼 후에 네.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아, 해보니까 잘될줄 알았는데 막상 이게 실전으로 들어가 보면 좀안 되더라. 네네. 혹은 재혼한 후에 실패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여성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섹스리스라든지 이렇게 한 8년, 9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여성분과 교류가 없으면은 남성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야동도 보면서 이게 퍼포먼스가 괜찮나? 또 플랜들을 세우거든요. 이렇게 맨 처음에 정자세로 했다가 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여성분들이 재혼이나 결혼을 할때 산부인과를 많이 찾아오긴 하나 봐요. 재혼할 때는 주로 어떤 경우죠? 결혼이라고 하는 서약서의 그 행간을 보면 두 사람만의 배타적인 성관계를 하겠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성관계인데 네네. 여성들이 잘 모르죠. 이제 진화생물학적으로 봐도 결혼은 남자의 경제력과 여자의 생식력 뭐 합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생식력 여자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자는 발기력, 말했듯이 스태미나 길게 또 여성분들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재혼할 때도 이런 조건 아주 중요해요. 네, 그쵸. 여자가 재혼할 나이에는 대부분 갱년기가 가까운 경우가 많잖아요. 아, 남성분들도 성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기력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까지 가잖아요. 혼자 살기는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재혼이 꼭 필요한 여성도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그 여성의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면 재혼이 성립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더라도 가서 한번 점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 여성이 진료를 할 때도 질이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를 산부인과 의사를 통해서 이제 들었잖아요. 네. 그럴 경우 보통 애기 잘안 나오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교를 할 때.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해결을 해야겠죠. 이 나이대 여성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여성들이 오면 이런 후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질 외부나 내부가 너무 건조해서 약을 발라도 네.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삽입을 하려고 했는데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치료를 받고 아프지 않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재혼을 꼭 해야 할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만나는 남자가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도 그쵸? 아닌 거예요. 그쵸?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가 계획이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성관계가 좀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될수 있겠죠, 선생님? 성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본인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요. 차라리 이걸 누가 좀 성적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성적을 내가지고 띠 해가지고 학고 맞으면은 바로 이렇게 다시 다시 재수강을 하는, 뛰셔. 네! 아니면 또 학원을 좀 다닌다든지. 남자도 이렇게 발기가 안 되면은 여자를 만난 걸 피하듯이 여성들도 이제 기능적으로 좀 어려우면은 남성들을 만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남자에게 성은 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핑계대고 성관계를 피하지 말아야 온도 돼요.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남자가 번 돈을 여자하고 나눠 쓰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성관계를 해주기 때문이다. 네. 이상한 공짜보다 네네네. 반드시 피하지 마라. 남자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그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유혹을 해라. 아. 핑계대고 잔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지 말고 매력적으로 나한테 끌리도록 유혹을 해라. 귀엽게 표현하고 다른 여자하고 경쟁해서 이겨내라. 나랑 결혼했기 때문에 딴 여자랑 다 관계를 자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질투만 하고 화만 내잖아요. 네. 자기가 노력 안 하면 또 뺏길 수 있거든요. 자, 어려운 세상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부분 저에게 찾아오는 여성들이 제 얘기를 명심하겠다고 말을 해요. 네. 그리고 재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다른 도시로 떠나는 여성들도 많거든요. 다른 나라요? 예를 들어 이제 미국으로 시집 가는 여성도 있고 네. 호주로 시집 가는 여성들도 있어요. 네. 재혼을 결심하고 있다면은 질문해주신 분처럼 미리 질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와 상의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내원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근데 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성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 그렇죠. 눈도 시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왜 성기능이 안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감기 걸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꼭 문제가 생기시면은 아, 난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박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